하나, 둘, 셋! 야! 말랬는데 아빠 어딨어? 다 어? 처음 보는 마을인데 가서 도와줄 만한 사람이 있나 확인해봐야겠다. 왜요? 왜 울어요? 그냥 적고만 지금 먹어버리면 안 돼. 아, 그건 안 돼. 족장님 원래 우리끼리 먹으면 안 된다고 말했잖아. 이 무식아. 주민 한 마리 잡아서 팬 다음에 고기 가지고 오자. 좋아. 에이, 좋아. 이 녀석이 좋겠고 오늘은 맛있어 보였어. 최고별이야. 주민 한 마리 잡으니 이렇게 고기가 넘쳐나는구만. 이 사람 고기가 최고야. 이거 가지고 가자. 아, 오셨다. 네, 예, 고기. 와, 고기잖아. 아이, 먹어. 정말 감사합니다. 얼마 만에 보는 싱싱한 꼬마 고기인지 맛이 궁금하구만. 뭐야, 배가 고프신가? 나 혼자 먹어도 되는 건지 모르겠네. 이거 참 말이 안 통하니까. 그건 그렇고 얼마 만에 먹는 고기야. 맛있다. 유타이, 유죽음, 유식이 생겼단. 음식이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니까 우리 나가 있자고. 그래. 이 녀석을 잡아먹어주지. 감사합니다, 아저씨들. 말은 안 통하지만 정말 착한 사람들인 것 같아.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아이, 요루야, 요루야, 어딨어? 아이, 진짜. 얘는 어딨는 거야? 아까 버섯을 혼자 죽게 하는 게 아니었는데. 잠깐만. 야, 리아야, 그나저나 기껏 준 버섯을 다 흘리고 다니면 어떡해? 아니, 어쩔 수 없다고요. 네, 제 주머니가 가득 차버렸는데 어떡해요. 에이, 진짜 따라와. 빨리 리아, 빨리 요루나 찾게. 이제 저녁이 늦었어. 야생 동물이 나올 때. 잠깐만. 응? 저 앞에 있는 게 뭔 줄 아니? 아, 뭐예요? 저건 바로 잉여 부족 바로 옆에 사는 식인 부족이라고 해. 식인 부족이요? 그래, 그래. 식인 부족은 사는 곳이 황폐한 곳이라 먹을 게 없어서 인간을 잡아먹는다고 한다네. 네? 그럼 혹시 요루루가 식인 부족한테 잡혀간 건 아닐까요? 아니, 그런가? 그럼 식인 부족의 마을을 몰래 염탐해볼까? 그래. 우리 몰래 한번 따라가보자. 오랜만에 제대로 된 고기를 먹을 생각에 신난다.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거야? 아빠 기다려보세요. 제 38 구경으로 머리를 뚫어버릴게요. 아예 그 총은 현실 세계잖니. 빨리 집어넣어. 네. 아예 빨리 가보자. 요루루가 아무래도 잡혀간 게 분명한 것 같아. 왜? 고기, 고기, 고기. 오랜만에 먹는 사람 고기. 왜? 잡아먹는다. 왜? 왜? 주민 고긴 질렸어. 질기다고.
아빠, 저건 요루루잖아. 요루루가 식인 부족한테 잡힌 게 분명해. 일단 여기 숨어 있다가 기회를 노려서 요루루를 구하자, 알겠지? 좋았어, 내 38 구경과 함께라면. 아니, 토끼로 해야지. 족장님한테 가자. 가자, 가자. 안녕하십니까, 족장님. 족장님 오셨습니까? 됐다! 됐다. 그러면 우리 인간 꼬마 여자아이를 잡았습니다. 그러면 후추를 뿌려 먹을까요? 족장님은 후추 안 좋아한다. 족장님은 케첩을 좋아한다. 아니야, 족장님이 맘대로 알아줬어. 그러면은 후추가 좋겠군. 후추가 맛있어. 아니야, 케첩이다, 케첩. 아니야, 후추야. 난 케첩을 좋아한다. 난 후추가 좋아. 그럼 후추 뿌려 먹자. 정장은 좀 조용히 있으십시오. 요가 빨려. 케첩 싫다. 후추 좋다. 케첩 좋다. 후추 싫다. 후추. 케첩. 요리야. 후추. 뭐야, 도대체? 날 왜 가둔 거지? 아이, 빨리 나와. 저기 식인 부족이야, 식인 부족. 빨리 와, 빨리. 무서워. 식인 부족이라고 널 잡아먹으려고 했던 거야. 빨리 가자, 도망가자. 그런 거였어? 빨리 도망가, 뛰어. 좋아, 그러면은 케첩밥 후추밥 뿌려먹기 어때? 그래, 그래, 케밥을 만들어 먹자. 그래, 가자. 에헤, 맛있겠다. 뭐야? 없어졌어. 찾아. 이래서 어딨어? 뭐야? 이봐, 여기에 버섯이 있어. 잠깐만. 근데 우리 어떡하지? 족장님한테 죽었다. 잠깐만. 버섯을 먹는 게 아니라 빨리 족장님한테 이 사실을 알려야 돼. 그래, 맞아. 가자. 그래. 족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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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마가 도망갔습니다. 하지만 멍청한 녀석들이 버섯을 들고 간 턱에 버섯만 따라가면 그 꼬마 녀석의 위치를 알아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꼬마 녀석들뿐만이 아니고 그 가족들 그리고 마을 주민까지 싹 다 발라먹을 수 있습니다, 족장님. 크크크크크. 바로 실행해 온 걸까요? 조정이, 넌 천재야. 버스 갈 수 있겠구만. 바로 실행에 옮길 수 있겠구만. 그래, 이제 가자. 가자, 바로 따라가자.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얘들아, 빨리 가자. 아이고, 아유, 정말 다행이야. 요루야 다친 데 없고. 다친 데는 없어. 아유, 너는 식인 부족한데 잘못 걸릴 뻔했어. 아유, 다행이야. 아유, 끔찍하리라. 아유, 지혜 빨리 가자. 여보, 나왔어. 여보, 얘들아. 아, 여보.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응? 걱정했잖아. 진짜 큰일 날 뻔했어. 요루루가 버섯을 줍다가 식인 부족한테 납치당했지 뭐야. 근데 어떻게 나왔어? 아니, 탈출했지. 다행이야, 다행이야. 아유, 정말 다행이다. 아이, 그럼 오늘의 저녁은? 아, 저녁 당연히 많이 가져왔지. 아, 리아야, 그 버섯 꺼내봐. 뭐? 버섯. 아까 오다가 다 흘렸는데. 그러면 어쩔 수 없지. 오늘도 풀 좀 먹어요. 맛있게 해줄게. 그래, 풀 좀 먹으면 되지. 리아야, 풀 좀 먹자. 가자. 풀 좀. 오빠 때문에 또 풀 좀 먹게 됐어. 풀 좀 먹었잖아. 나 때문에 풀 좀 먹게 됐겠어. 아이, 진짜 풀 죽이라니. 진짜 풀 좀 먹어? 응, 풀 좀 넣고 있잖아. 안 돼.
캉캉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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캉
맞아요. 가는 길에 버섯 냄새가 납니다. 인간 냄새라고요. 족장님을 고려장 시켜버릴까? 버려. 그럴까? 아무튼 따라가죠. 어, 족장님, 인간들의 마을을 찾았습니다. 빨려!